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호구가 되지 말자는 의미로 억지로 착한 사람으로 노력하는 게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착한 사람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노력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착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이나 압박이 들 때인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잘해주기보다는 호구로 대할 때가 많아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 않았나요? 오늘 그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착한 사람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어딜 가나 있듯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의 행동은 하나하나 인정을 받는 것 같죠.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다 아는 연예인으로 박보검이 있죠. 박보검 씨의 올바른 행동과 반듯한 모습은 자주 발견되고 선후배 연예인들이 감탄했던 일화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박보검 같은 사람이 꼭 하나씩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좋은 점, 잘한 점에 대해 칭찬하는 선배들이 하나둘 있고 그런 언급들은 우리의 경쟁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하게 만들고 우리는 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정리정돈, 뒷정리 이런 잔심부름을 더 도맡아 하게끔 우리를 더 자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박보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박보검은 박보검이 되고 오히려 박보검처럼 노력하지 않았을 때보다 우리는 더 안 좋은 위치, 호구가 되고 말죠. 이건 마치 머리를 하러 가서 미용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미용사가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게 되는 건 손님, 이건 박보검이에요 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손님, 이건 박보검이에요. 손님, 이건 박보검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선행, 아니 그보다 더 선행을 노력해서 해도 우리가 맞게 되는 현실은 야, 그건 박보검이란다 일 때가 많죠. 그러다 서러워하면 심지어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착하지도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선행을 해도 박보검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주 언급되고 너도 나도 그 사람의 선행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행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이득이 있을 때 언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박보검 씨가 올바르고 반듯한 행동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맞지만 주변 선후배들 입장에서도 박보검 씨의 선행을 자주 언급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좋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언급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박보검 씨의 미담까지 들고 나오셨고 이건 무조건 나가. 딴 건 다 안 나가지고 두 개 나가니까. 이번에 뭐가 떨어졌는데? 보검이랑은 되게 슈퍼스타인데도 너무 친근하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상호 공생관계가 가능한 것이죠. 집단 내에서 같은 행동을 해도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게 당신의 탓은 아니란 것이죠. 집단 내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자신들에게도 충분한 긍정적 이득을 가져다 줄 때 사람들은 더 언급하고 너도 나도 지지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강요된 선행을 하는 것이 지금 선행을 하도록 압박받고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박보검이 되는 건가 아니면 호구가 되는 길인 건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보검 씨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박보검 씨 같은 사람, 집단 내에서 다른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처럼 되라고 은근히 자극하면서 압박을 주면서 어떤 행동, 잔심부름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그만큼 존중을 해주고 아껴줄 확률보다는
호구로 만들 확률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당신이 안으려고 하면 착하지도 않네. 이런 핀잔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평가란 게 원래 절대적이거나 일관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 원탑 연예인 유재석 씨도 그러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 유재석 씨를 매우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오히려 유재석 씨가 유명세를 갖기 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재석 씨가 원래 무명 시절에는 메뚜기 탈을 쓰고 걷어차이고 무시받는 역할을 하는 무명 개그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복권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걷어차이고 구박당하는 게 너무 심해 보여서 제가 그땐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어른의 나이가 되면 서러워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모르던 나이여서 저렇게 매번 매주 하는 것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유재석 씨가 점점 잘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메뚜기 탈은 쓰되 더 이상 걷어차이지 않게 되고 어느 순간 메뚜기 탈은 안 쓰게 되고 그러다가 이미지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는 현실을 2006년에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180도 다른 민심의 변화에 세상의 달라짐을 느꼈죠. 그 전에 유재석 씨는 걷어차이는 메뚜기이자 메뚜기도 한철이다라는 말을 듣는 무명 개그맨이었던 반면에 어느 순간 언터처블이 되었고 사람들의 대접이 확 달라져 있었죠. 이처럼 사람들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란 흥이 난 여우처럼 어느 순간 딴판으로 확 바뀌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쉬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말에 휩쓸릴 것 같은 상대에게는 야 너도 박보검이 될 수 있어 하면서 호구시키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꼭 정당한 명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서로 간의 휩쓸림이나 분위기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단지 당신이 약해 보여서 그런 것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휩쓸림이 견고해지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것에서 자존감을 얻으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존중하면서 자존감을 얻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상처 주는 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도록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상대가 줏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란 단지 흥이 난 여우 같을 때가 있어서 장국영에게는 쉽게 이 정도는 해도 돼 하면서 상처를 주고 이건 다 관심이야 네가 참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억누르게 하면서도 양조위에게는 존중과 예의를 하는 것에서 자존감을 얻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무조건 당신에게서만 문제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상대가 당신에게 야 너도 박보검처럼 이럴 때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상대를 똑바로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떠받들면서 당신에게는 제대로 된 존중 없이 뒤치다꺼리만 시키면서 은근히 차별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게끔 시키는 그런 얄미운 사람이라면 쉽사리 그 사람을 위해 호구가 되지 마세요. 야 너도 박보검 하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박보검 너도 가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바로 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좋으려고 당신에게 쓸데없는 그런 선량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선량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누구 좋으라고 억지로 강요된 선량한 행동을 해서 괜히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압박을 받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당신은 자연스러운 박보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 강요된 억지스러운 강제적인 반강제 타의에 의한 박보검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당신에게 보이는 태도보다 상대가 당신에게 갖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죽 서서 개주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